문화 투데이 문화를 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문화투데이 배우 구재숙입니다. 오늘은 충남 예산에 있는 의좋은 형제 마을에 농부 배우 정건범 씨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형은 아우의 볕다네, 아우는 형의 볕다네, 한밤중에 별을 나르다 서로 만나는 내용으로 1964년부터 2002년까지 40여 년간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릴 것입니다. 형제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봄, 가을에는 떡을 해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자 두 형제는 분묘를 지키며 3년상을 치르는 지극한 효심이었지요. 두 형제는 새로운 음식을 하면 서로가 만나지 않으면 먹지 않을 정도로 형제 간의 우애가 아주 깊었다고 합니다. 이에 1497년 후세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려고 조정에서 비를 건립하였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부 배우님, 이곳에 와보시니 어떠신가요? 이 농부 배우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많은 걸 느끼겠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돈, 쩐 때문에 형제 간의 법정 싸움을 하고 있고 도대체 나라 형제가 이게 뭡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내 주변 봐도 그래요. 부모 자산 상속 문제로 형제 간에 조카 간에 그 좋았던 우애도 다 끊어지고 서로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웅다웅하며 살지 말고 서로 이해하며 오손도손 행복하게 의좋은 형제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